이게 알지? 밑에서 찍어줘야 아직 키 커 보이는 거. 근데 밑에서 커, 밑에서 얼굴이 너무 개뻥 나가지고 얼굴이 좀 두배가 되는 거. 아 그런 거야? 마술도 있으면서 내 화장품 어떻게 어떻게 찍어야지 좀 키가 커 보이지 다들? 아 근데 저희 누구부터 먼저 찍나요? 우리 이제 빨리 순서 정하자. 너 가라고 해. 너 시작하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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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라고. 예! 나는 그리스를 갔다 왔거든? 그 나라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가 제천시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한 카테고리는 미디어랑 SNS 홍보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갖고 와서 제천에서도 이런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을까? 이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난 중국 연태로 교환학생 갔었단 말이야. 중국인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나니까 막 말도 늘고 이 중국 문화가 막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내 중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고 근데 거기 또 영어과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저절로 리스닝이 많이 늘더라고. 막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러 갔는데 영어까지 늘어서 정말 이게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를 느끼게 됐단 말이야. 나는 4년 동안 너네가 해외에서 놀 동안 나는 국내에서 놀았어. 나는 우리 학교에 1824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시창업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후배 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학습도 있고 근데 나는 진짜 다 해봤거든? 1824를 다 누려봤는데 거기서 공모전도 뭐 무료로 다 지원을 해줘서 상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진짜 난 밴드부 하면서 진짜 열심히 놀았단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풀고 그래서 난 그렇게 스펙을 하나하나 쌓아보니까 4학년이 딱 됐는데 자소서를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다음 파이어스 이제 보석 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취향 그렇게 된 거지. 기대된다. 우리 한국서비스 학과는 교수님께서 1학년 때 토익안생을 필수로 하라고 하셨었거든. 그래서 들어보니까 방학 때 무료로 토익 특강도 해주고 각 반마다 우수 성적인 학생들은 해외도 보내주더라고. 근데 토익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토익 스피킹까지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성적도 많이 올랐었어. 우리 과는 아무래도 토익이 필수인데 우리 학교처럼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취득하면 완전 이득이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학교 재단이 튼튼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래. 그리고 솔직히 장학금 우리 학교만큼 많이 주는 학교 없을걸? 나는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을 진짜 셀 수가 없어. 뭐 성적 장학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학교 활동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 포인트로도 또 장학금 받을 수 있지 않았어? 나는 공연영상학과 영상연출 준비를 했을 때 남들이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 예를 들어 키워드 하나가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의 생각을 무조건 배제하고 시작한 것 같아. 그 세 가지는 남들보다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면접장에서는 목소리 크게, 내 생각보다 대답을 느리게.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 나는 면접을 볼 때 나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 한국서비스학과는 10분 전에 예상 질문 두 개를 나눠주는데 그거 외에도 꼬리 질문을 많이 하셔. 답변을 할 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무조건 답변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결론적으로 나의 자신감과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긴 어렵네. 난 연기 전공이라서 같은 학과지만 좀 달랐거든. 연기는 물론이고 노래나 무용 이런 거 다 했던 것 같아. 보여줄까? 괜찮아. 제발 보여줘. 괜찮아. 아무튼 내가 세명대학교 시험을 쳤을 때 한 러시아의 희곡에 나오는 한 노인 역할이 나왔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노인 흉내내고 있을 때 나만 좀 다르게 나만의 방식으로 연기를 했지. 그랬더니 막 교수님들이 막 하고 막 박수를. 진짜? 아니. 아무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 연기적 신념이 있다면은 그걸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차분하게 행하다 보면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난 나의 생각.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근데 나는 꿀팁 하나를 주자면 작년에 세면대학교 입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작년 기출 인성 면접이나 아니면 우리 실기고 독백을 많이 봐서 연습을 했거든. 그래서 예비 세명인들도 세명대학교 입시 홈페이지에서 작년 기출 문제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꿀팁! 꿀팁!
아니 무조건 쟤네들이 아닌가? 거기에 아침 안 먹고 왔을 때 거기에 파는 마늘빵 먹잖아? 그러면 든든한 게 하루 학교 끝나. 아 근데 거기 마늘빵 오후에 가면은 먹을 수가 없더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맛있다니까. 줄 서야 돼 거기. 나는 우리 학교 순 명소라고 하면은 그 하늘공원. 아 하늘공원 있지. 하늘공원 가면은 공연장도 있고 연못도 있고 밤에 가면은 바닥에 은은하게 조명이 깔리는 게 진짜 썬텀. 아 봤어? 아니. 봤니? 아니. 나도. 근데 나는 우리 학교 볼매 알지 팔쪽. 아. 아 알지. 이게 진짜 몇백 미터가 넘는 그 도로에 꽃이 막 이렇게 쫙 있는데 바람 휘달리면 아, 그냥 아, 인생 던져 갔다가 만들었어. 나는 찍어줄 사람이 없어. 아 다음에 내가 찍어줄게. 고마워. 그러면 혹시 한의과 대학 2층에 있는 한의학 전시관 가봤나들? 나는 가봤지. 진짜 역사 깊은 한의학의 역사들과 막 유물들 이런 것도 있고 막 한의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쓰는 약초들도 막 엄청 옛날 것부터 다 있더라고. 어, 맞아. 나 거기 좋아하는데 나 한의사 된 줄 알았던 거 진짜래요. 그리고 그 민속기념관 옆에 있는 오솔길 가봤어? 어? 가봤어? 안 가봤어.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가 다 달라. 진짜 너무 예뻐. 꼭 가봐야 돼. 그러면 지금 갈까? 세상을 향해 펼칠 날개 세령이 달아줄게.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핑샷. 너무 수고했어. 우리 이제 어디 가나요? 아웃백. 근데 믿지 못할 건 우린 3시간 전에 밥을 먹었다는 거.